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연재난에 포함된 태풍과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20명. 그런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같은 기간 54명으로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 회의만 계속했을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폭염은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이나 구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 등등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어차피 이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계속될 여러 가지 재난의 유형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정부는 그동안 폭염 피해의 원인 규명이 어렵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의원들이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심각한 폭염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정 검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TBC 황상인입니다.